자, 블랙피쉬입니다. 캐스팅. 오케이, 좋고. 번디나예요, 지금. 번디나. 자, 현재 톡톡 치죠? 야, 근데 안 물고 늘어나요. 원래 저 정도의 입질을 한 다음에는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. 이제 옆에 것만 따먹고 지금. 아, 안 먹습니다. 이럴 때는 더 텐션을 딱 경계를 해야 돼요. 견제를. 감아서 줄을 탱탱하게 감아주고, 지금은 따먹는 걸다 느껴야 되거든요. 그런 다음에 톡톡 치는 게 아니고 그 톡톡이 길어진다. 뭐 쭉쭉 당긴다. 그렇게 하면 그때는 챔질을 살짝 하시고 감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거기다 놔. 자, 끌고 들어가죠. 쭉 걸었습니다. 이게 소리가 좀, 이게 소리가 들리나? 이게 좀 강장맞죠, 소리가. 제가 비지 계열을 왜 좋아하냐면, 비지 계열은 꽹과리 소리가 나요. 드랙 풀리는 소리가. 이릴 같은 것도 아마 그 만들 때이 스프레 나오는 소리 같은 것도 좀 신경 쓰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상당히 좀 경쾌하게 들리거나 기분 좋게 되거든요. 같이 하는 사람 놀리기도 좋고, 소리가 좀 이쁘면 올라왔습니다. 어허. 물고기 확인. 제가 마지막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. 조금 세게 쳤더만 빠졌어요. 이상.